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체 아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상 미스터리한 사건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귀신이라는 존재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총 5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총 5부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 그 구절 중 한 부분인 누가복음 19장 29에서 36절의 한 모습을 재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때는 2011년 5월 경상북도 문경시 둔덕산 팔부 능선에서 택시기사 김모씨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이슈화가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흔히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형상과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것인데요. 발견 당시 김씨는 흰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과 손발은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복부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CCD 발견된 곳은 오래전 채석장으로 쓰이다가 폐쇄된 장소였고 주변에 비해 배경은 상당히 황량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범행 현장을 고르고 고르다 예수가 사망했다는 언덕과 유사한 장소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100% 재현하기 위해 폐쇄된 채석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씨의 양손에는 전기 드릴로 구멍을 냈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김씨의 집에서 십자가의 제작 도면과 공구, 십자가를 고정하는 방법 등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씨가 사망한 경위와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는 평소에도 종교에 꽤나 심취해 있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게 됩니다. 사망 전후 시기에는 부활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 수사 중 김씨가 기독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추측을 해보자면 정식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타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뚫린 손에 못을 박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전동 드릴로 자신의 손에 직접 구멍을 내는 것은 인간이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행위이며 누군가가 협력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당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의학 서적. 두 번째, 십자가의 도면과 각종 도구들. 세 번째, 김 씨가 차를 뽑을 때 산악회 사람들을 태우고 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점. 다만 김 씨는 어떠한 산악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 혼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레체 아빠의 추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폐쇄된 채석장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발견되었고요. 마치 예수의 형상을 한 것처럼 발견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구석 홈즈 정도 되겠네요. 한쪽 손, 왼쪽 손이든 오른쪽 손이든 못을 박았다고 우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반대쪽 손은 누가 하나요? 여기서부터 해당 사건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가 손에 구멍을 뚫고 미리 박아둔 못에 자신의 손을 끼워 맞춘 다음 망치를 집어 던지고 나머지 한 손도 끼운 다음 그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통각은 매우 예민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하거나 심신이 마취된 상태라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은 대본에 없습니다만 이미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누군가가 김 씨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너무 허무맹랑하기도 하죠. 자, 다시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서 심신이 마취된 상태라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사가에서 망치와 십자가의 도면 등이 발견되었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해당 사건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제일 발견자인 카페 운영자일까요? 그게 아니면 정말 김씨 혼자서 이 모든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100만 볼 미스터리 레체아빠였습니다.